방식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스트 스텝으로는 저희 블록체인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포만티스에서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코 도커 포만티스 장인데요. 먼저 컨테이너 이제 도커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드리고 이제 하면은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리눅스에서는 원래 다산공간 이제 리소스들을 좀 더 잘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쉽게 이제 나눠서 논리적으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라는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간들을 분리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것들을 이제 도커라는 툴을 통해서 좀 더 유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도커를 쓰다 보면은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는 문제점에 이제 요단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컨테이너들을 꼭 서버들로 운영을 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일일이 하나씩 관리한다는 건 이제 리소스가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Kubernetes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려고 제 얘기를 하고요. 포만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이제 합주를 할 때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 있는 연주자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좀 더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건데 포만티스도 동일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포만티스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Kubernetes를 왜 사용해야 될까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일단 Kubernetes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배포 단순함이 쉬운 버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전을 내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버전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손쉽게 배포를 하고 그 혹시나 뭔가 잘못됐다면 다른 버전으로 롤백을 할 때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추후 버전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확인 및 자가 치유라는 게 있는데 헬스 체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서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 프로세스들을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리스타트를 하면서 이 서버들이 다시 일어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버들이 여러 개가 떠져 있는데 그 서버들이 만약에 부하를 받다가 이제 응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동으로 서버들을 더 여러 개 자동으로 띄워준다면 그 부하가 분산이 되면서 서버 많은 고객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오토스케일링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하드웨어 사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Kubernetes에서는 저희가 리소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설정한다는 건 이제 메모리와 CPU의 총량을 저희 서브 이 파드 그러니까 서버에 얼마나 이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함으로써 이 이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개발 관련돼서 이제 환경이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분리해주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어떻게 배포를 하고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구분을 짓기가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좀 공부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숙련되는 데 약간 좀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ubernetes 이제 글자를 틀렸지만 Kubernetes 리소스인데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들, 이제 리소스, 워크로드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온 건데 PVC 스테이플셋 서비스라는 게
네, 이 총 세 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버 서비스를 배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지 Kubernetes를 이제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세션이 아니어서 일단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에 붙는 스토리지 디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테이트풀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제 이 계속 평상이 유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서버들을 얘기를 하고요. 스테인리스랑 이제 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굳이 상태를 관리할 필요 없는 이제 서버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부트 서버 아니면은 플라스크 그런 파이썬으로 만든 그런 REST API를 주로 사용하는 서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테이플셋을 왜 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플셋은 순차를 순서대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 순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저희가 DB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켜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스터가 나오고 슬레이브 뭐 아니면 워크노트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장해주고자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서버들이 통신을 해가지고 응답을 주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서비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Kubernetes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아까 이제 릴레이 체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릴레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C를 이제 처음으로 가져왔는데 이 PVC 같은 경우는 보시면 YML로 Kubernetes랑 YML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스토리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부트 서비스 클러스터 IP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부트 노드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릴레이 체인 아피어를 하나 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체인을 연결을 할 건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부트 노드가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포트로 9944랑 30334를 열어놨습니다. 9944 같은 경우는 이제 폴카다 JS 앱에 있는 그 사이트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소켓을 열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3033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노드끼리 이제 피어 투 피어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포트를 열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포트가 열려있지 않으면은 동작이 안 하고요. 그래서 꼭 열어줘야 됩니다. 이제 스테이플셋 같은 경우 이제 볼 건데 스테이플셋에는 이제 총 두 가지로 나눠놨고요. 처음 이제 보이시는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어떤 스펙을 다운로드 받을지를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 체인 스펙 파일이 필요해요. 체인 스펙 파일이 없으면은 이제 돌아가지 않고요. 돌아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 다른 체인과 연결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인 스펙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사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스테이트 이제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체인 스펙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CUR로 다운받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폴카닷이 이제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들었고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체인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테스트를 할 때 보시면요 이제 알규먼트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알규먼트를 보시면 밸리데이터 이제 릴레이 체인과 밸리데이터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포스 어서링은 이제 인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 블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강제로 넣어놓고 테스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부트 헤드리스 서비스 이쪽이 있는데 이 부트 노드들을 이제 넣어줘야지 설정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넣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같이 또 현장으로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체인하고 스펙으로 치고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다른 체인을 넣고 싶으시면 다른 체인 스펙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로코코, 로컬 이런 것도 쓰시는데 문제는 체인 스펙이 동일해야지 다른 서비스, 다른 티어 체인들이 연결됐을 때도 문제 없이 돌아가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unsafe WSB 익스터널과 RPC 익스터널이 있는데 이 설정이 뭐냐? 외부와 통신을 할 것이냐? 라는 이제 설정이고요. 만약에 이 통신 이 설정을 안 하게 되면은 로컬에서만 통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 서버에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포트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서비스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릴레이 체인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파라체인인데 파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 동시에 됩니다. 저희가 그냥 파라체인을 실행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릴레이 체인과 파라체인이 동시에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스토리지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따로따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는 동일하게 9943과 3033을 열어줬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피어 투 피어를 하기 위해서 열어놨고요. 다음은 스테이트 풀셋. 보시면은 파라 체인은 두 개의 체인 스펙이 필요해요. 하나는 릴레이 체인, 하나는 파라 체인.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파라 체인에 대한 체인 이제 스펙을 넣어주셔야 되고 이거 처음 릴레이 체인에 대한 이제 스펙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파라 체인에 대한 이제 체인 스펙을 다운받는 이제 모습인데 여기가 약간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이 좀 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라에 대한 커맨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execution부터 쭉 까지는 이제 릴레이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돌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실습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실습 보여드리는 맨 마지막에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더 핸드밍이랑 그 마지막까지 다. 네. 이거는 밑에 체인이랑 밑에 체인에서 RPC 세팅할 때 네. 리소스를 기기바이트 네네. 혹시 그 용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릴레이 체인이랑 파라 체인 중에 어떤 체인이 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지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일단 100기가로 잡은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띄우니까 100기가를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외에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블럭을 미리 생성된 걸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100기가로 잡았고 PVC 같은 경우에 증량이 가능해요. 이제 서비스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량을 하고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하면은 저도 이제 스토리지 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네 이제 풀카다에서 이제 서브스테이트나 이제 풀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거를 다운받으면은 최소 200기가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 200기가가 넘어가지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점이 있고요. 하나가 뭐였죠? 아 파라체인이랑 릴레이 체인 중에서 어떤 체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파라체인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테스트에는 파라체인이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릴레이랑 파라가 동시에 이제 한꺼번에 떠다 보니까 그만큼 용량이 많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파라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PV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서비스 회사에 다른 서비스가 많은데 그때 모니터링을 하다가 스토리지가 필요하면은 이제 그냥 그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증량을 작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다시 돌아와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YML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것들을 쓰다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좀 번거로운 게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이제 유명한 게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인 헬름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헬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스트의 카르고 같이 그냥 이제 디펜더시 매니저 그런 것처럼 차트 이제 패키지들을 매니징하는 시스템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데보스 엔지니어분들은 이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냐 보시면은 이제 예제 템플릿인데 이거 이제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그냥 예제로 가져왔어요. 이런 예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배포를 하려면은 이제 값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값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설정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여기 보시면은 뭐 include 뭐 hello.nam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랭을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랭 템플릿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쿠버네티스 이제 헬름 차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고랭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고 기반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헬름 차트에 이제 고랭 고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 이제 인코딩 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서브스트레이트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페리키에서는 일단은 이런 릴레이 체인과 노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는 예제를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PC 이제 체인 스펙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체인 키스토어나 이런 값들이 있는데 디폴트 값대로 일단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부트노드 플래그스를 넣어주는 건데 이 값들이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메니 스테이플 셋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입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파라 체인인데 파라 체인도 동일한데 같은 이제 헬름 차트 패키지를 씁니다. 패키지를 쓰는데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집 파라체인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true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내가 이 파라체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파라체인으로 쓰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체인 커스텀 스펙 이런 것들을 다 넣어 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넥스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커스텀한 리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정한 이제 쿠버네티스에 돌릴 수 있는 어떤 리소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플셋이라는 것들은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PC 블록체인을 쓰니까 블록체인에서 노드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오퍼레이터 SDK와 코벨 빌더라는 이런 오퍼레이터 툴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제 레벨 1, 이제 상속도 모델이 있는데요. 오퍼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인스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들을 쉽게 도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라이프 사이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백업, 뭐, 펠리어 리커버를 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도와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배터리기나 알럿 이런 설정도 자동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에게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버티컬이나 호리즌탈로 이제 서버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오퍼레이터의 레벨
를 가지고 있어서 좀 나중에 저희 뭐 인프라 블록 스페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체인들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오퍼랜드를 쓰면 커스텀 리소스,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커스텀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이제 가진 핫리스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게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발표 자료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러스트 미너 K8S라는 이제 퍼블릭 레포를 만들어놨고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실 수 있고 이거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올려놨습니다. 일단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이라는 오버나이제이션 들어오셔가지고 트러스트 미너 K8S 이제 체크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리드미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고 한번 따라해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 리뷰즈 보시면은 스펙 파일이 있는데 스펙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와중과 제네시스 스테이트 그러니까 파라체인을 이게 파라체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그 체인을 이제 강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놓은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파라 로우는 이제 저희 파라체인에 대한 이제 체인 스펙감이고요. 릴레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있는 기본 레인 이제 기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일단 간단하게 같이 볼게요. 제가 일단 설정한 환경 실습 이제 실습 환경 같은 경우는 EKS로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또한 이제 페리티 같은 이제 제가 이미지를 지금 보시면 폴카다 LA 이미지와 파라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저희께 아직 테스트넷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좀 완성도 높은 이제 폴카다 LA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폴카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봤고요. AMD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애플 M1이나 이런 데서 이제 ARM을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 클라이언트분들은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EKS 이제 리눅스로 제가 AMD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환경으로 했고요.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GK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K 같은 경우에는 일단 GCP가 제가 여기로 $300가 무료예요. 이제 처음 가입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텔맥이 있으시다면 인텔맥으로 이제 미니코에 같은 걸 설치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MD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M1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리지 클래스로 아마존 그러니까 디스크를 저희가 어떤 걸 쓸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엘라스틱 EBS 그러니까 블록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썼고 만약에 미니쿠베 같은 걸 돌리실 때는 로컬 호스트에 관련된 플러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GK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디스크 이제 드라이버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셔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지 아까 보셨던 이 스펙 파일들에 다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GLEPO 클론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래퍼 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미리 받아 놔가지고 일단은 있는데 보시면은 트러스트 미더 K8S로 일단 설정을 해 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CD 트러스트 미더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넘길게요.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공간을 또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놔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미 있다고 뜨고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크라이티드 하면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바로 부트노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다 셋업을 해놔가지고 바로 이제 실행이 되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부트노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크라이티드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하면은 이제 하드가 이제 스테이플셋이 뜨는지 보기 위해서 이게 호출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켜주시면은 부트노드가 있고 이 서버가 지금 뜬 거예요. 서버가 떴고 준비가 된다면 러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면 리스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할 때는 AUBCTL, 로그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F를 누르면은 이제 계속 연결되는 것이 보여지고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로컬 노드 아이덴티티 아이디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페어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베스트는 생성이 되는데 지금 파이널라이즈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피어가 연결이 필요합니다. 먼저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돼서 이제 하나와 릴레이가 부트노드가 있는데 여기서 릴레이 먼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직접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부트노드 아이디로 제가 이렇게 밀면 해놨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복사했던 답을 넣어주면 되는데 잘못했네요. 이거를 넣어 복사를 해줘가지고 보수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업기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K apply-f에 K는 지금 제가 얼리어스로 opacity를 지금 해놓은 건데 보기 쉬우시게 opacity를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릴레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릴레이에서 지금 또 서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릴레이 노드에 지금 띄운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인스펙을 아까 다운로드 받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릴레이 노드가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레디가 안 돼서 지금 한 상황이고 만약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러닝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트노드와 피어가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부트노드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피어 1이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여기 부분에서 보면은 1이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디스커버드 유 이스타 라우드에서 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저희 노드를 이제 바라보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어에 대해서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피어가 연결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라체인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 연결에 앞서서 이 파라를 먼저 예약, 파라 아이디를 예약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hot-forward 보시면은 지금 현재 5번에서 8번까지 진행을 한 거고 9번을 진행하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에 들어가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로컬 쪽에 보시면은 연결될 수 있는 서버가 지금
내 포트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거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포트 포워드를 해주겠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부서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됐죠. 바로 닫고.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패러체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파란 스레드로 눌러주시면 되고, 파라 아이디에서 2000번으로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스트레이트에 나와 있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쿠버네티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행해서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등록이 된 거고, 이제 예약을 한 거고, 파라 체인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파라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파라 스테이플셋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부트넘드 아이디가 있어요. 이거를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스테이플셋에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복사 지금 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띄워서 페이 어플라이 어플라이 스탬프 하나 실행이 되고요. 페이 서버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스테이플셋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하이에 이제 서버들을 띄우는데, 그 서버들을 그냥 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가 지금 떴고요.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 주말은 지금 디스커버드 되고, 지금 피어가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체인에 피어가 없는 경우에 없는 거는 이제 파라가 하나밖에 단위노드로밖에 떠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요. 이제 파라가 떴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수동 권한으로 한번 파라 지금 체인, 지금 방금 띈 체인을 파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수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파라 수도 레퍼, 여기 다음에 파라 이니셜 스케줄 파라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2000번대 아이디로 진행을 했고요. 2000번 그리고 파일 넘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제네시스를 맨 처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 네를 눌러주고 수도를 지출합니다 하면은 서명하고 지출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는 이렇게 보시면은 서클도 연락되고 성공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패러체인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파라스레드가 있는데, 지금 1분 42초 동안 지금 기다립니다. 1분 42초 후에 이제 등록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남아가지고 기다렸네요. 2분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드잇 페이지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걸 안 쓰고 CLI 상에서는 해볼 수 없는 건가요? CLI는 저도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Polkadot.js 관련된 이제 NPM으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발표해주셨던 큐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비넷이라는 걸 이제 실행을 했는데, 그 좀비넷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제 파라 Polkadot.js를 지금 쓰고 있어서 바로 등록, 이제 파라체인이나 이런 게 바로 등록이 돼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약간 시간이 남았네요.
한 18초 남았으니까 로그 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파란 쪽에 이제 뭔가를 좀 유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타팅 컬렉션이 떨어져야지 이제 파라 같은 거를 내고 그다음에 베스트나 파이널라이즈, 블랙 섹션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기다려 보시면요, 여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점점 진행을 되고 있고 이것도 약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베스트 1이 떴죠. 이제 슬슬 블락이 생성되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베스트 1, 파이널라이즈드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제 실습은 이렇게가 끝입니다. 서스트레이트 도큐먼트에서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파란 체인을 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돼서는 이제 블록체인 리스 레포지토리에 동일하게 다 방법이 나와 있고요. 혹시나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폴카다상에서 발생한 모든 로그들을 돌리면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네네. 그 릴레이 체인 모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란 체인 모드를 이용하는 모든 노드를, 이제 모든 로그를 확인하고 싶으신 케이스인가요? 네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렇게 파드 서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우면은 확인할 수, 그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는 없고,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따로 이제 로키란 이제 뭐 로키나 엘라스티서치 같은 로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좀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셋업을 해가지고 개발자분들한테 로그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드는 그냥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플러마티를 같은 로그스 집계라는 것들을 이제 DevOps 엔지니어분들이 활용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에 보시면은 컨테이너 로그들을 수집하는 경로가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 내 이제 도커를 사용하시면은 바로 안에 도커에 뭐 이런 식으로 로그 확인하는 부분인데, 아마 바로 로그에 도커에 들어가지고 뭐 컨테이너 단에 있는 로그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 긁어가지고 확인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궁금한 건, 네, 릴레이 체인 노드를 띄우면 되는 건지, 아니면 파란 체인 노드를 띄우면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띄워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 로그는 그냥 이제 각각 다 띄워야 됩니다. 로그를 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 이제 노드들을 다 띄워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매트릭 같은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이제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이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래프나 이제 로그 같은 거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로그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희 여기에 다 로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블록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매트릭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이제 셋업을 해가지고 여기 이 그라파나라는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자분들과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셋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만든 건데 지금 라이브 서버들이 라이브 하고 있는지 라이브 스테이터스를 좀 체크해 보고자 간단하게 만든 거고, 지금 보시면은 Kubernetes 명령하긴 한데 만약에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Substrate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떠 있어요. Substrate, 뭐 Authority, Discovery 이런 식으로 매트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서비스의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좀 체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다면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쳤고요. 잠시만 그 서브스트레이트나 혹시 토크나 공부하시거나 이제 블록체인 개발하실 때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혹은 토크나 쪽에 여쭤봐도 되지만 저희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미덥을 만든 이유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랑 툴이 되게 좋은데 한국에 너무 없어가지고 커뮤니티나 이런 미덥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여서 자유롭게 커뮤니티 생성하고 여쭤봐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설문조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2주 뒤에 저희가 또 미덥이 있는데 다음 세션은 아마 그 영지식 기반